예, 이제 4단 7점 논쟁 안으로 들어갑니다. 논쟁의 발단 크기를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네요. 그 퇴계가 서울에 머물 때 이웃집에 추만 정지훈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자가 자기 동생들 가르치려고 이 천명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퇴계에게 자문한 거죠.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었는데, 거기 보면 천명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도설, 해설을 붙였는데, 거기 보면 이제 4단 발언이 7정 발언이 있죠. 4단은 발어리하고, 7정은 발어기라. 같은 글자입니다. 그대로 보면 4단은 위에서 발하고, 발은 발동한다, 움직인다, 뭐 작용한다 이런 뜻인데요. 4단은 리에서 발하고 7정은 기에서 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퇴계가 이걸 보고 고쳐요. 일단은 이제 이 두 학자의 견해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와 기로 나누어서 4단과 7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만 정지훈과 퇴계 이황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고쳐요. 어떻게 고치냐면, 퇴계가 4단은 리지 발효, 한 글자가 사실 순서만 바꿨고요. 7정은 기지 발이라. 4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7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 요 갈지자와 어조사 어자만 바뀌고 순서를 바뀌어 놓은 거예요. 순서를. 요 리, 발과 리자를 바꾸고 발과 기자를 순서만 바꾼 거죠. 그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4단은 리에서 발한다 이 말이나 4단은 리가 발한 것이다 이 말이나 같은데,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리지 발 이러면 리가 주체가 돼요. 이게 구문상으로 주어가 되죠. 주어가 이렇게 되면은 4단이 발하는 근거에 리가 있다고 다소 약화된 리가 근거이긴 하고 기가 근거이긴 하지만 발은 기가 한다는 여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리에서 발한다가 아니라 리라는 근거, 사단의 발동에 리가 그 배경에 있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사단은 아예 리가 발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가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기가 주체가 되는 것은 추만 정지훈, 뭐 퇴계 이황, 고봉기 대성, 율곡이 다 같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기는 움직이니까. 기가 발동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요 기는 현상이거든요. 현상은 직접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리고 하는 것들이에요. 물리적인 뭐 위치와 공간과 뭐 시간 속의 존재가 이 기예요. 그러니까 작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그럼 리가 바란다 이게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리가 바라면 기가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까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고쳐놓았는데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고봉 기대성에게까지 전달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대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정리를 다시 한번 보시죠. 본래 정지훈은 천명도를 그리면서 4단은 리에서 발한 것이고 7정은 기에서 발한 것이다. 그런데 이왕이 읽어보고는 4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7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 이렇게 고칩니다. 그러니까 정지훈이 발어리라고 표현한 것을 이왕이 리지발로 고친 것인데, 사실 의미는 다를 게 없어요. 구문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그 차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발어리라고 하면 리에서 발한다 이렇게 되니까 리가 주체가 되질 않는데,
리지 발 이러면 리가 발한다 이렇게 되니까 리가 주체가 돼요. 어디 어디에서 움직인다 이러면,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어디 어디에서 움직인다고 할 때 그 어디 어디에서는 소극적 의미인데, 무엇 무엇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무엇이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달라지죠. 그 어디 어디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가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가 움직인다 이러면 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기대성이 이왕이 수정한 표현을 보고 추만 정지훈의 천명들을 이렇게 수정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데, 핵심 뭐냐면 이가 어떻게 바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기대성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기대성의 주장을 완전하게 이해하면 일단 이기관계를, 사단 질정을 이기관계 속에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답이 나와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퇴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기대성은 사단과 질정은 다 같이 정이므로, 사단도 정이고 질정도 정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질정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예. 퇴계는 사단은 네가 바란 거고, 사단은요. 그리고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다. 이러면 리와 기로 완전히 나누어서 사단과 칠정을 이해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사단도 정이고 칠정도 정인데 두 가지 정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두 개고 성도 두 개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성은 이 칠정 이외에 사단이 따로 없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칠정이 있다 그러면 사단은 이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칠정이다 그러면 칠정 중에서 어떤 것은 사단에 부합하고 어떤 것은 사단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있다 이러면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해요. 그런데 칠정이라고 할 때는 선악이 혼재되어 있고 사단이라고 하면 순선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의 유래를 따질 때 이게 까다로운 지점이요. 그 선이냐 불선이냐 이건 인간의 행위를 두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똑같은 행위라도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선이 아닐 수가 있죠. 무의미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선이 우연히 인간의 어떤 행동이 우연히 선에 부합했다. 그러면 그것을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달라요. 공리주의자들은 우연이건 말건 심지어 악의로 한 행동이라도 결과가 선하면 선하다 해요. 그런데 칸트의 그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악의로 하면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연히 선한 결과를 초래해도 선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아요. 선한 동기에서만, 선한 의지에서만 선행이 나온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견해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까다롭거든요. 공리주의 쪽. 예를 들면, 흔히 이제 그 칸트식의 의무론과, 애덤 스미스나, 또 뭐, 존 스튜어트 밀이나, 제레미 벤담이나 이런 쪽에서 주장하는 공리주의를 대립시키면서 의무론이 보다 윤리적인 의미가 더 깊고 공리주의는 일종의 정치공학 비슷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 쉬운데 그게 그렇게 조악하지를 않습니다. 공리주의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 공리주의가 왜 나왔느냐, 유틸리티리즘 이런 게 왜 나왔느냐,
공리주의 이전까지의 윤리관은 대체로 뭐 전통이나 관습이나 뭐 권위에 의존한 윤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 뭐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랬을 때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너 착하게 살아 그러면 뭡니까? 진짜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말 잘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때 부모님이 꼭 옳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닌데 그죠? 그렇잖아요. 다 결점과 약점이 있는 인간들인데 뭐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옳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과 관습, 권위에 의한 윤리거든요. 근데 공리주의는 이제 그걸 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의무론보다 이 공리주의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이나 전통에 따라서 예컨대 뭐 우리가 경전이라고 여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윤리적이라고 단죄하고 많잖아요. 어떤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막 수많은 종교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들이 본래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 일과 맞지 않다고 또 단죄하고 그러면 윤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리주의는 이제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때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가 이 고통을 초래했는지 아니면 쾌락을 초래했는지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쾌락을 증진시켰다면 윤리적으로 칭찬할 만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해쳤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고통을 끼치지도 않았는데 도덕적으로 단죄한다면 그건 도덕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뭐 공리주의 이전에는 그 뭐 너무나 많았죠. 뭐 이런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관습에 의한 윤리를 타파하는데 공리주의가 크게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거나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 중 어느 것을 증진시키고 어느 것을 줄였는지를 봐야 한다. 만약에 고통을 전혀 주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단죄할 이유가 전혀 없고 뭐 그러면 그런 관점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왜 또 독일에서 저 대마 그걸 왜 합법화했잖아요. 고통을 아무도 끼치지 않았는데 왜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일리가 있잖아요. 되면 하면 안 됩니다만 그 독일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독일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독일보다 이제 더 그 저 마약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나라가 뭐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저기 마약방이 따로 있죠. 마약방이 뭐 몰래 마약 흡입하는 데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이제 정당하게 이제 처방으로 마약을,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라기 보다는 마약을 이제 허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저, 마약의 가장 큰 해독은 중독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마약에 중독된 사람, 보고 끊으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중독 때문에 나쁘다고 그래놓고 너 끊어라 이게 얘기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럴 바에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투여를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끼쳤느냐 아니냐 이제 이게 저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칭찬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쾌락을 증진시켰는가, 뭐, 그 자신 포함, 뭐, 이웃, 뭐,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게 이제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뭐 정치공학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전쟁터에서 공리주의가 쓰일 때는 뭐 저런 거죠. 뭐, 다친 병사는 뭐 10명인데 뭐 치료약은 뭐 5명분 밖에 없다. 그럼 누구를 우선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럴 때 이제, 상식적인 쪽에서 판단하는 건
가장 위독한 사람부터 먼저 치료한다. 뭐 이렇게 되죠.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쟁태의 논리는 뭐냐면 가장 치료가 높은 사람부터 먼저 치료한다. 치료해서 저 총 들게 하는 게 나으니까 뭐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굉장히 또 위험하죠.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한쪽으로 잘못 흐르면 아까 이게 저 열차 그림 그렸다시피 이 사회에 누가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건 이제 파국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두 가지 입장이 요 논쟁 속에도 같이 나옵니다. 한번 계속 보시죠. 일단 기대성의 주장을 한번 보죠. 기대성은 사단과 칠정은 다 같이 정이므로 사단의 칠정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퇴계가 이제 그 광주에서 온 편지를 이제 척 열어봤더니 뭐 앞에 인사말 있고, 선생님 사단도 정이고 칠정도 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사단은 네가 바라고 칠정은 기가 바란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틀렸다는 근거가 사단이 칠정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 칠정 외에 사단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이제 범주거든요. 범주. 모든 감정과 일부 선한 감정.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사단, 여기 칠정, 칠정과 사단 이렇게 서로 상대되는 걸로 그려서는 안 되고 이게 칠정, 여기 사단 이렇게 안에 넣어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퇴계가 그걸 보고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네. 문제 제기 자체가 정당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려요. 그래서 편지 보내는데 5월 7일인가에 받아서 11월 뭐 며칠 날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로 받아갖고 막 이게 쓰고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지적한 게 맞거든요. 사단도 정이고 칠정도 정인데 사단은 위에서 네가 바라고 칠정을 귀에서 바른다 그러면 감정을 두 개로 나눈 것 아니냐. 그럼 정이 두 개라면 성도 두 개가 되는데 그건 좀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끝내 어디서 막히냐면 사단과 칠정이 같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되게는. 그럼 성과 악이 같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편지를 쓰는 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일단 기대성 입장을 완전하게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극의 인성론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당연히 둘 다 정이다. 인의 예지는 성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는 사덕이면서 성입니다. 그 인의 예지의 실마리인 사단은 정이다. 이게 실마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뭐 처근지심을 직접 가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워한다 그럴 때, 성낸다 이럴 때도 수호지심의 경우냐 아니면 희로애락이라고 할 때 그냥 로 그냥 화내는 거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칠정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전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싶다, 뭐 저 아낀다, 뭐 기뻐한다 이런 거 직접 다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통칭한 게 7이라는 숫자로 붙여놓은 겁니다. 또는 뭐 사정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희로애락도 네 개지만 칠정이라고 그래요. 다 정인데 이걸 어떻게 따로 떼어놓느냐, 이게 이제 기도성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왕과 같이 사단과 칠정을 이의 발동과 기의 발동으로 나누면 이와 기를 두 가지로 나누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아니 원칙이 이기 불상미 아니냐. 리 없는 기 없고 기 없는 리 없는데 그럼 사단은 기 없이 리가 발동하는 거냐. 그러니까 칠정은 기지발이라는 말은 문제가 안 돼요. 칠정은 기가 바란다 그러면 리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사단은 리가 바란다 이렇게 되면 발하는 게 리가 직접 바란다면 기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라는 범주 자체는
그 쓰일 데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왕처럼 사단과 질정을 하나는 리지발 또 하나는 기지발 이렇게 나누면 사단은 이가 움직인 것, 질정은 기가 움직인 것. 이렇게 되면 가르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가르치기는 쉽습니다. 범주를 착각한 것이다. 사단은 질정 속에 포함된 것이므로 사단과 질정을 상대적 개념으로 대응하여 논의할 수 없다. 호발은 불가능하다. 사단은 뭐냐? 질정 중에서 선한 마음만 가린 것이다. 사단과 질정을 분리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론을 적용합니다. 기대성은 이어서 현상 세계에서는 이와 기를 나눌 수 없다는 주작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게 희로애락이나 뭐 사단이나 수호, 초건수호 사양시비 이게 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건 자연현상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심리현상인 거죠. 그것도 다 기의 발로다. 그리고 이 현상 세계에서는 이와 기를 절대 나눌 수 없다. 이게 주작의 기본 원칙이에요. 현상에서는 이와 기를 절대 뗄 수 없다. 만약 뗄 수 있다고 하면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설명력도 따라서 없어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류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게 사실 비판의 핵심입니다. 고본 기대성이 끝까지 주장한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왕이 반론을 펼칩니다. 어떻게 반론을 펼치는지 한번 보죠. 일부는 수용해요. 내가 그 뭔가 잘못 본 데가 있다 이렇게 수긍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긍은 그 첫 번째 줄 뒤쪽에 보시면 사단과 질정이 다 같은 정의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정의라 하더라도 나아가서 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해야 한다. 네. 다 같은 정의지만 나아가서 말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발과 기발로 나누어 사단 칠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제시하냐면 주자가 자 지금 정의 다 같은 정의인데 이발 기발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안 된다. 이게 고봉의 비판이잖아요. 그런데 퇴계가 여기서 성까지 끌어들여요. 다 같은 성인데 주자가 본연지성과 이 저 기질지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 본연지성은 다른 말로 천지지성이라고도 해요. 천지는 이제 자연의 대표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천리예요, 천리. 성이라고 하는 건 이 천지지리가, 이 리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성이 되는 겁니다. 인성이 되는 거죠. 본연지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본래 이 성의 유래가 천리에서 왔기 때문에 본연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연지성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인간의 기질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질지성이라고도 말을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이 두 개가 아니라 같은 성인 겁니다. 같은 성인데 본래 어디에서 왔느냐를 따지면 본연지성이고 천지, 자연의 본성, 천리에서 왔다. 하지만 그 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인간의 기질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기질지성이라고 기질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있는 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의 성인데 두 개의 성으로 달리 나누어서 나아가서 말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렇죠? 이 성의 유래가 어디에 있느냐? 천지지성이니까 본연지성이라고 한 것이고 이 성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유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디에 놓였냐면 기질 속에 들어있으니까 기질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연지성이나 기질지성이나 같은 성인데 나아가서 말하는 바가 다르니까 나누었다 이거예요. 그게 정당하다면 사단, 리발, 질정, 기발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전통 유학자들도
이 본연지성 따로, 기질지성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쓴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주자의 글을 오해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이 두 개가 돼버립니다. 성이 두 개가 돼버려요.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죠. 본연지성은 천지지성이라고도 한다. 원래 성은 리와 같은 것인데 그냥 자연에 있으면 그냥 리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물에 들어가면 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성이라는 명칭은 이가 기 속에 들어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원래는 천리고요. 그리고 천리는 우주 전체 이고요. 그런데 이 이가 개별 기에 들어가면 그걸 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개별 기가 개라면 개의 성이 되고, 소라면 소의 성이 되고, 사람이라면 사람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이 본연의 천리에서 왔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아가서 부르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본연지성이라고 읽었고, 그리고 이 성이 지금 현재 기질 속에 놓여 있다는 걸 기준으로 부르는 명칭이 기질지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인데도 나눠서 이야기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같은 정인데도 선한 쪽을 기준으로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칠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화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봉은 대거 혹은 상대화해서 이렇게 혹은 할 수 없다. 상대적인 사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가가 그 다음 문단인데요. 이왕의 이 같은 주장은 일관성이라는 면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봉식으로, 기대성식으로 모든 인간의 감정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선한 감정이 있고, 또 선도 악도 아닌 상태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왕은 그걸 상대화시켜서, 이원화시켜서 봅니다.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면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저 고봉 기대성의 입장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럼 퇴계가 왜 이렇게 했을까? 실제 수양의 측면에서는 이 방식이 유효하다고 본 거죠. 거기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실천 이론적 측면에서는 고봉 기대성이 옳지만 실천적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상대화시키는 게 좀 더 간편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가 어떤 그 올바른 행동을 한다, 도덕적으로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고 할 때는 도덕을 위협하는 다른 것이 있을 때 좀 더 쉽게 긴장을 유지할 수 있죠. 퇴계는 그런 입장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 행위를 위협하는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이왕은 자기 시대를 그렇게 바라봤고, 그래서 상대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죠. 이왕의 반론 중에 하나인데요. 퇴계는 사단은 인의 예지에서 발생하지만 우리 내면에 인의 예지가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척은 수호 사양 십이지심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칠정은 외물에 감촉되어서, 칠정은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걸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고 또 뭐 물건, 좋은 물건을 보면 욕심, 소유욕이 발동하기도 한다. 사단은 내면에서 우러난 것이고 칠정은 바깥의 일에 내가 감응한 것이다. 감은 이제, 그러니까 칠정은 수동적인 것이고 감해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감응한 것이다. 감은 저쪽에서 오는 거고요. 응은 이쪽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성낼 만한 일이 있으면 성낸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율곡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칠정에도 선한 것이 있다. 왜? 기뻐할 일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당희희. 또, 당희희는 얘가 쉽고, 당노이로. 마땅히 노여워해야 할 일에 노여워하는 건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칠정과 사당을 나누는 것에 반대합니다, 율곡은.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 본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칠정은 이 기질이 외부 사물에 감흥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이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우연히 선하여도 우연히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 의미가 없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근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오는 행위라야 도덕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는데, 우연히 그렇게 행동했는데 어떤 건 선에 부합하고 어떤 것은 악이다, 이러면 그 우연히 만들어낸 선은 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건 선이기도 하고 어떤 건 악이기도 한데,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 때 내가 선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좀 불편하죠. 예.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럼 우리 또 이제 어떤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때로. 아니,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 난 그런 의도가 없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뭐 진담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선한 의도 없이 했는데 우연히 맞는다. 그러면 선한 악한 의도 없이 우연히 악해져도 그냥 괜찮아지면 문제가 발생하죠. 예. 선악은 우연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맹자에 따르면 이게, 그러니까 맹자는 호연지기 얘기할 때요, 호연지기 이야기할 때, 우리 호연지기를 좀 대체로 무슨 대자연의 호연지기를 뭐 호흡하고 뭐 이러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호연지기는 대자연에는 없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호연지기이기 때문에 골방에 있어도 호연지기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자연에 가면 그게 촉발되기는 좋겠지만, 근데 그 호연지기를 그러면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맹자가 하는 얘기는 집의 소생이라. 의리를 집 모아서, 인의예지의 의의를 집 모아서, 그 요 의의를 대표 개념으로 썼지만 인의예지가 다 해당하는 거죠. 인의예지를 집 하나하나 모아서 소생, 생기는 것이다. 그 호연지기가 생긴다. 올바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호연지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도덕적 배포, 기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당당함인데, 힘이 강해서 당당한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기 때문에 당당한 게 있죠. 그 왜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그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들키면 깜짝 놀라는 거 있죠. 그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당당한 겁니다. 그게 의의를 모아서, 의의를 모은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는 윤리적 가치가 없다. 퇴계는 철저하게 그쪽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게 저런 겁니다. 완전히 이제 둘을 나누려고 시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곁다리로 저런 얘기도 해요. 주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주자도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가 바르고 귀가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주자 대전을 막 뒤진 거죠. 확 뒤져갖고 여기 있다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여기 있는데 뭐 이제 그만하자 이래요. 주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 말이 옳다는 게 입증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봉 기대성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는 저 주자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발설된 거지 그 본래 의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율곡 선생은 뭐라 그러냐면, 주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주자도 잘못 생각한 것이다, 주자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딱 한 번. 저도 그거 찾느라고 막 다 뒤졌습니다.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자의 견해가 그 한 번의 발언으로 주자의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려운 게요, 주자도 그 63세 때 대학을 교정하다가요,
주자는 죽기 직전까지 대학 교정하고 초사 교정하고 이러던 학자입니다. 천장 학자인데요. 63세 때 뭐라 그러냐면 제자한테 그래요. 내가 올해 비로소 격물치지의 뜻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작년에 죽었으면 격물치지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죽을 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읽으면 황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뭐 사서 대학 공문까지 뭐 전부 다 해놨는데 내가 그때까지 제대로 몰랐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풀이해서 어떤 뜻이라고 정리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그걸 정말 체험적으로 아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저도 지금 뭡니까 장자 강의도 냈고 대학 강의도 다 책으로 냈는데 중용 강의를 계약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중용 강의를 이렇게 그 원고는 거의 다 됐어요. 됐는데 이제 가로막힌 게 뭐냐면 중용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진짜 중용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뭐 풀이는 합니다만. 그래서 야 이거 평생 가는 중용이 뭐지? 체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중용이라고 하는 길은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닦아져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보이려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요. 주자는 63세 때 그 격물치지를 알았다는데 저는 내년에 63세 때. 이거 참, 예. 네. 그리고 그때 63세와 지금 63세는 다르죠. 지금 63세는 뭐 별 볼 없습니다. 제 연배가 실망할 수 있는데. 온갖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공부잖아요. 이때 공부하고 다르죠. 제 왕부지 독사서 대전서를 읽다 보면 무릎을 치는 대목이 나오면 예를 들어 맹자를 해석할 때 주역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탁 맞아요. 그러면 제가 나도 주역 읽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보였지? 그러니까 집중도에서 차이가 난 거죠. 지금은 뭐 우리 공부하는데 온갖 잡념이 난무해가지고요. 이제 컴퓨터 켰다 하면 막 그냥 확 뜨니까 어수선한 공부입니다. 옛 사람들처럼 이제 정말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딱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책은 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뭐 딴 얘기가 됐네요. 어쩌다 보니. 어쨌든 그 자기 주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입론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주자 그러니까 퇴계가 일단 이론적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하나 어쨌든 이것도 주자의 그 일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이왕의 논리 또한 주자학 체계를 수용한 결과다. 인간의 본성이 인의 예지고 뭐 계속 반복한 내용입니다. 이 인간 본성이 선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사단이고 그럼 칠정은 뭐냐? 그게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게 칠정이다. 그대로 드러나면 무조건 선이 된다. 그런데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욕망이라는 걸 통해서 일종의 그 필터는 필터지만 깨끗하게 만드는 필터가 아니라 더럽히는 필터가 되는 거죠. 그게 칠정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생 내원을 구분하고 칠정은 감정이고 희로 애락이니까 외부 뭐 견물생심처럼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게 있으면 가지고 싶다. 그래서 내게 감촉되어 일어나는 욕망이고 사단은 그와 상관없이 나의 내면에서 움직이는 도둑심이다. 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이렇게 쫙 돌이켜보면 뭐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 않아서 되게 깨끗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래도 완전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사단이라는 것도 외부의 상황을 보고 감촉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있고 고통을 보고 내가 같이 고통을 느끼면 초근지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발생 명언이 둘 다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또 보시면요. 그런데 도덕의 근거는 내면에 두고 욕망의 근거는 밖에 두는 방식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고 욕망은 외부 환경에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 주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적극적 개념이고 악은 소극적 개념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본성 그대로 선하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뭐 현대에서는 이런 확신을 찾기가 어렵지만요. 일단 이제 이게 퇴계 입장인데 기대성의 재반박이 나오죠. 기대성의 재반박은 상당히 강경해요. 그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죠. 이걸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이왕처럼 사당과 칠정을 나누어 그려 위치를 달리하면 사당과 칠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기는 좋지만 두 개의 정과 두 개의 선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어 옳지 않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선도 유래가 두 개고 불선도 유래가 두 개라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두 개란 말이냐. 이렇게 되니까 이왕의 주장이 흔들리죠. 그리고 이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두고도요. 주자가 성을 기질과 본연으로 나눈 것은 성이 있는 곳을 따라 말한 것이므로 실제로 이와 기를 별개의 사물로 나누어 본 것이 아니다. 특히 성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도 무리가 없지만 정의 경우는 성은 그렇게 나가서 말하는 바에 따라서 구분해도 상관없지만 정은 다르다. 정은 무조건 성이 기질에 포함된 뒤에야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기를 겸하여 선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거는 이 퇴계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 하나인데 다른 용어일 뿐이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죠. 이를테면 금성은 하나인데 전업별을 개밥바락이라고 새벽별은 새별이라고 부르죠. 그렇다고 별이 두 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저녁에 보면 개밥바락이. 개밥바락은 무슨 뜻이죠? 예. 새별이야 뭐 저 새벽별 뭐 이렇게 되니까. 예, 일찍 뜻다. 예. 아, 개밥을 일찍 준다고요? 아, 예, 예. 어둡기 전에 개, 아, 어둡기 전에 개를 준다. 예.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유래를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용어가 다르지만, 뭐, 금성이라고도 하고, 뭐, 비너스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별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별을 두 개다 이렇게 되면 일관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일단 그 고봉이 끝까지 이 없는 기 없고 기 없는 이 없다. 이걸 계속 제기를 하니까 이거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성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 이왕의 최종 조정안은 여기서 끝나요. 사단은 이발이, 이발은 또 끝내 포기를 안 해요. 그런데 기가 따라오니까 문제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가 바라는데 기가 따라온다. 그래서 리가 바라긴 하지만 기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기가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칠정은 반대로 기발이 이성지. 기가 바라는데, 기발 자체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기가 바라는데 리가 승, 그 위에 타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숫자와 성자의 차이를 보면 퇴계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리가 승 타고 있는 거예요. 기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수수, 추수, 종, 종, 수행, 수종,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기가 함께 하지만 기가 늘 이의 통제하에 있어야 올바른 행동, 올바른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올바른 감정도 생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국엔 퇴계의 입장이죠. 이 정도까지 되니까 고봉이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진행시키지 않고 선생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하고 그냥 물러서요.
물러서는데 정말 같아진 건 아니고 기대성은 기대성대로 기대성의 견해는 이제 율곡 2에 의해서 개성이 되죠. 평가를 한번 보시죠. 아, 이것도 시간은 이렇게 부족하네요. 누가 그러면 고봉과 퇴계 중에서 누가 주작을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정리했느냐 하면 고봉입니다. 네. 일관성이 있어요. 그 이론론에 해당하고 나중에 이제 율곡이 이 입장을 개성해서 이른바 이통기국서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기론과 심성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 주작의 완성자라고 이제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고봉의 입장은 이해하기 쉽고 율곡의 입장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계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그 퇴계 철학의 독창성을 한번 보시죠. 이왕의 경우는 주작의 이념적 지향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주작에서 경물 그러면요. 경물 이렇게 얘기하면 사물에 나아간다. 그 사물에 나아가서 궁길이 그 이치를 궁구한다. 그럼 무슨 이치를 궁구해? 그러면 물리가 되는데 실은 물리보다 사리가 대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주자 의류나 이런 걸 그 뭐 쭉 해보면 뭐 제가 느끼기로 한 70%는 사리예요. 사리. 일. 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부 이 사람이 개입된 거거든요. 아버지와 나, 형제와 나, 뭐 아내와 나, 뭐 저 남편과 나, 뭐 자식과 나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사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 인사는 인사의 사지 그 사가 당연해야죠. 마땅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질이에요. 그럼 물에서는 어떤 거냐? 소위연질이에요. 소위연질이는 소위는 그런 까닭. 그렇게 연하면 그렇게 되는 까닭의 이치. 소위연질이. 요건 이제 논리적인 필연성을 확보하는 게 소위연질이에요. 그럼 소당연질이는 뭐냐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 소당연질인데 요거 소당연지치기라고도 하거든요. 이걸 주자학자들은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혼동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그 사물에는 소위연지리가 있듯이 물리적 법칙이 확고부동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도덕적으로 확고부동한 규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둘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연질이는 사실은 기계적 필연성이고요. 어떤 현상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상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런 기계적인 필연인데 이걸 당연한 규칙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게 이 주자학자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꽤 많이 꼭 주자학자들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게 공학의 우리 마음속이나 그래도 공동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자연현상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또 도덕이 강력해진다 이렇게 보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주의 오류라 그러죠. 우리가 아니 도덕주의 오류라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맞죠?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다 평등하다. 이렇게 보면 이제 오류가 되는 거거든요. 유전적으로도 다 똑같다. 이렇게 보면 이제 오류가 돼요. 그 반대에 자연주의 오류가 있어요. 사람은 유전적으로 다 다르다. 그러니 평등하지 않다. 그럼 자연주의 오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있겠죠. 정답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 진화론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요. 제가 저 뒤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 예를 들면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저 진화론에서는 안 던집니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진화론에서 백날 연구해봤자 도덕이 뭔지 안 나옵니다. 왜?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바꾸면, 과학적 질문으로 바꾸면 돼요.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가? 이건 이제 과학적 질문이 됩니다.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가?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인 행위를 진화론에서는 이타적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타적 행위는 이기적 행위가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 이게 이타적 행위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의 중심축은 뭐냐면 생존과 번식이거든요. 생존 그리고 번식.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번식이죠. 번식. 번식이 되면 이게 진화의 끝단까지 남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뭐 개체가 뛰어나고 뭐 오랜 기간 생존해도 한 대로 끝나버리면은 저 진화의 끝단까지 살아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 번식이 이제 최종적인 축인데. 이타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존에도 불리하고 번식에도 불리한데 이걸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뭐 맨날 그 뉴스 보면 세상이 악하고 뭐 이기적인 인간들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 윤리나 도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저 잘 못 지키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보셨다시피. 그런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인간에게 왜 생존과 자기 생존과 번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타적 행위, 이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걸 인간이 지금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남아 있는데 왜 이 긴 진화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내놓는 겁니다. 저 이기적 유전자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타적 행위가 결국 이기적 목적을 달성한 거죠. 길게 보면요. 짧게 보면 나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은 이타적 행위가 이기적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이기적으로 잘 살고 싶으면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오로지 이기적으로만 살면 그냥 일찍 제거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진화해 왔으니까. 그 도킨스 책은 그 반전이 있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셀피시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보니 뭐 이기적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이타적 행위가 결국에는 이 이타적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기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요. 에드워드 윌슨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은데 되게 고봉 입장입니다. 이게 고봉과 같은 입장이에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기적 목적에 이게 이타적 행위고 뭐 이기적인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퇴계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그러면 이타와 이기의 차이가 뭐지? 이렇게 질문할 때 아주 곤란해져요.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또 다른 난점이 뭐냐면 인간이 꼭 도덕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악하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악하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아이고, 결국엔 이게 됐다. 그래서 인간이 악하다. 이런 정반대의 결론까지도 뭐 진화론이 결과론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도 있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도 있고 악하게 행동하는 이유도 있고 악을 응징하는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그 인간이 지금 진화의 끝단까지 와 있는 거죠. 그게 다 인간의 본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많은 경우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다.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타적으로 살아라 이것은 아니지만 결국 진화의 역사에서 생존과 번식을 반복하면서 그런 행위가 인간 사회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죠. 이건 뭐 비슷한 주제가 또 나오면 좀 더 그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왕은 사대부들의 그 자기 수양을 극단적으로 강조했고요. 이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외부에 나의 그
올바른 마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이런 엄격한 사단과 칠정을 나누는 그런 엄격한 수행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황의 입장이고요. 기대성은 이제 그보다는 유연한 입장입니다. 그 백성의 욕망이 이미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져 있는 욕망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입장을 계승한 율곡이가 단순히 성리학자인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 실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분류를 하자면 성리학자라고 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제 조선사회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그건 이제 백성의 욕망을 긍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해가 기대성에게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자기 수양의 사대부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맞는 자기 수양의 초점을 뒀고, 기대성은 백성의 욕망을 긍정하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쪽에 중심을 뒀다. 네. 아이고 힘듭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저 이론이 나오면 이 그 설명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랄까요 이런 걸 또 하면서 또 느끼는 즐거움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회에 또 비슷한 게 있으면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